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군위권 저수지에서 빙어 물낚시를 활동해 주셨는데 그 조항을 보고 오늘 또 그 저수지를 갔거든요. 갔더니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저께 뭐 300마리에서 500마리 잡으신 분도 사진을 주셨는데 잠깐 한두 시간을 난낚시를 했는데 빙어 물낚시 이렇게 많아. 등발이 너무 크다 이거. 등치가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굉장히 큰데 이거. 엄청 커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봐요. 빙어가 가는 빙어가 아니고 너무 왕빙어도 아닌데 적당한 보통에서 꽤 큰 빙어에서 커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2거리, 3거리, 4거리 오늘 막 올라왔습니다. 오전 보다가 아침 일찍 보다가는 또 낮 기온에 좀 잘 올라왔거든요. 낮 시간에 11시, 12시 막 그 사이에. 와, 오늘은 며칠이지? 오늘은 11월 15일 이렇게 꽃과 함께 또 우아하게 찍어봅니다. 빙어 물낚시. 빙어 물낚시를 이렇게 잘 나와요. 굳이 얼음 낚시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얼음 낚시, 얼음이 안 얼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빙어 빙신들은. 뭐 물낚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날씨가 따뜻해서 안 얼면 걱정도 할 수가 있어요. 빙어를 구경하지 못할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얼음이 얼면 훨씬 더 좋겠죠. 저 즐겁고. 하여튼 뭐 얼음 얼기 전에 이렇게 빙어 손맛을 보려면 군위로 오세요. 그때그때 조항에 따라 달라요. 군위에는 평어지. 가장 가까운 10분 거리 평어지, 15분 거리 네이지, 백현지 이렇게 세 곳이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곳을 가면 되겠죠. 물낚시 주차 여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낚시할 공간도 많아요. 요 빙어는 어느 저수지의 빙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궁금하시죠? 와, 엄청 커요 이거. 사이즈 좀 재봐야겠다. 11월 15일.